엄마를 응원하고 싶다는 아들 김혜성 씨를 만난 곳은 병원 앞이었습니다. 어머니께 간을 70%나 공여를 했거든요. 불편한 몸으로 어머니에게 간을 공유하기 위해 무려 8kg의 체중을 감량했다는 아들. 그는 오히려 아픈 어머니를 더 응원하고 있습니다. 엄마. 네, 잠깐만요. 엄마, 잘 계시죠? 몸은 어떤데요? 괜찮아요. 엄마 꼭 회복하시길 기도할게요. 엄마 보고 싶어요. 엄마. 엄마 힘내시고 꼭 완쾌되길 기도할게요. 네, 엄마 사랑해요. 고마워. 네. 최근 병세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요. 작년에 4월 달에 내가 나와서 그 종합병원에 그 가보니까 간경화라고 해가지고 말기라고 해가지고 간 이식 외에는 엄마를 살릴 수 없었던 아들 간 공여를 결정했습니다. 어머니만 그 살려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. 여전히 퇴원하지 못한 엄마를 만나기 위해 매주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는 아들 혜성 씨입니다. 그의 바람은 여전히 완치되지 못한 엄마가 하루빨리 건강해지는 겁니다. 어머니 몸 본 지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슬픕니다, 진짜. 하루 종일 엄마 걱정뿐인 아들이지만 사실 그의 몸도 성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. 97년도에 내 그 동정맥 기형이 걸려가지고 그때 내 수술 받아서 부유증으로 그 마비가 왔습니다. 그럼에도 엄마를 위해 기꺼이 간 이식을 결정한 아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아버지를 보살피러 가는데요. 교통사고로 벌써 2년 넘게 병상에 계십니다. 어쩔 수 없이 제가 내가 2019년 12일에 다쳐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양쪽 다리 마비여가지고 집안의 가장이자 보호자로 또 자식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혜성 씨. 사실 처음엔 그에겐 간 이식 결정이 쉬운 것만 아니었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11cm 개봉을 했습니다.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.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 간이 70% 정도는 자랐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. 장애가 있던 아들. 간 이식 수술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습니다. 식이요법을 통해서 한 달 보는 만에 지방간 10%의 지방간을 0%의 지방간으로 바꾸었습니다. 적지 않은 나이에 과체중과 지방간 수치는 어머니에게 간을 공유할 수 없다고 판정받았었습니다.